제가 예. 얼마 전에 뉴질랜드 갔다 왔어요. 예, 네, 가서 초록잎 홍합을 실제로 좀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네. 초록잎 홍합에는 이 독특하게 결합된 그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첫 번째는 관절의 윤활 작용이에요. 관절, 예.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. 네. 이 지방이 미끌미끌해서 이 관절을 뻑뻑한 관절을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에이코사노이드라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염이 있을 때 염증을 가라앉혀서 관절염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. 네. 이게 다른 식품에도 분명히 많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이 초록잎 홍합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뭐가 좀 더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? 특별히 항염 효과가 있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. 네.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선 기름이나 어패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. 특별히 이 초록잎 홍합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, 다른 지방산에 비해서 훨씬 더 항염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연어의 25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이 초록잎 홍합이 서식하고 있는 뉴질랜드가 아주 극지방에 있어요. 그래서 자외선을 아주 강하게 받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항염 성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. 누가? 플랑크톤이에요. 예, 그런데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이 초록잎 홍합이 그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염 효과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저는 관절 통증이 얼만큼 개선이 됐는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. 통증이 4주 후, 8주 이거 선생님 뭐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이 초록잎 홍합을 먹으면 이 불포화 지방산이 항염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네. 결국은 통증도 떨어지고 우리가 그 관절의 기능이 이제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실제로 이 국내 7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. 관절염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을 8주 동안 이제 섭취를 시킨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8주 후에 보니까는 환자의 83.7%가 내가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의사가 평가하기에는 거의 90%에 육박할 정도로 통증의 개선 효과가 뛰어났습니다. 야, 그러니까 염증이 줄어드니까 통증도 당연히 줄어들었다. 예. 그러면 뭐 관절염 말고 다른 염증 질환에도 도움이 되나요? 네, 맞습니다.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.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 염증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피부염이라든지 기관지염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